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그 어제 아주 밤새도록 고생을 했습니다. 이제 배가 콕콕콕콕 찌르듯이 아프고, 그리고 몸에 이제 두드리기처럼 막 이렇게 불고불고 살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. 뭐 온데 뭐 여기도 간지럽고 여기도 간지럽고 뭐 손 심지어 뭐 손가락이까지 이제 간지러우면서 아주 그 고생을 했습니다. 이제 새벽이 되니까 그게 더 심해집니다.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이래가지고 아주 이제 제가 고생한 그 경험 이야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지금은 멀쩡해졌습니다. 어제 밤에 제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뭐 하루도 아니죠. 몇 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멀쩡해졌는가. 그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제 이제 제 몸에 막 두드리게 나고 배가 콕콕 찌르듯이 아프고 하는 거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. 이제 식당 음식을 잘못 먹었죠.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,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바로 식당을 열어서 그런가,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상한 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이제 별로 뭐 특별한 걸 안 시키고 이제 돼지 두루치기를 이렇게 시켰습니다. 근데 이제 두루치기를 이제 거기는 기사 식당이라 가지고 이제 평소에 좀 이제 손님이 많고 좀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 이제 그런 데입니다. 근데 두루치기를 시켰는데 이제 두루치기 뭐 다른 거는 다 맛있어요. 뭐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이제 그 두루치기를 이렇게 딱 한 점을 먹으니까 좀 뭉클합니다. 이거 덜 익은 거 아니야?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두루치기를 후라이팬에 볶잖아요. 근데 볶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 주는데 요즘은 이제 삶아가지고 해주는가 보다. 돼지고기를 삶아서 해주는가 보다.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믿었습니다. 믿었는데, 한 점 먹다가,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뱉어냈습니다. 뱉어내고, 그리고 이제 다른 걸 이렇게 훑어보니까, 역시나 다 뭐, 이제 고추장을 묻혀놔가지고 이제 벌근 건 안 보이는데, 분명히 덜 익은 겁니다. 덜 익어서, 그리고 이제 주인, 이제 아줌마, 주방 아줌마하고 주인 아줌마한테 이거 새로 좀, 이제 좀 더, 그 볶아 달라고 말을 하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무섭습니다. 뭐 인상도 좀 험악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말 잘못했다가 또 뭐 밥도 먹기 전에 벼락 맞겠다 싶어가지고 뭐 제가 어지간한 식당 가가지고 이제 좀 음식이 별로다 싶으면 그냥 막 숟가락 놓고 돈 주고 나와버립니다. 그래서 이거 별로다 싶어서 이제 그 하다가 이제 익은 것만 먹자 해서 이제 한 두세 모타리만 이제 이거는 익었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먹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남겨 놓고 그냥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식당 가가지고 또 먹었죠. 먹었는데 그래 이제 조금 이렇게 찝찝했습니다. 이제 찝찝했는데 뭐 그래도 식당에다가 뭐라 또 말하기도 그렇고 말했다가는 또 봉변 나갈 것 같고 이제 이래서 이제 제가 그냥 그 이렇게 나와버렸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저녁 되니까 배가 이렇게 콕콕 그렇게 조금씩 찌르면서 약간 한기가 듭니다. 이게 뭐야?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밤에 뭐 어찌어찌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 되니까 이제 아픈 게 좀 더 합니다. 이게 내가 잠이 이제 깨지고 그런 화장실 가면 좀 나으려나 싶어가지고 이제 뭐 했는데 뭐 제대로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좀 머뭇거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1시 넘어가니까 막 확 꺼져버립니다. 퍼져가지고 막 뭐 와 이거 뭐 제가 완전히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이제 이런 이제 다른 그 사람처럼 막 뭐 두두두두 해가지고 막 아주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이제 되어버렸죠.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아로니아 발효식초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. 이제 아로니아 발효식초를 이제 스프레이로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 통 있죠. 내국에 해가지고 벌겋게 이렇게 올라온 데다가 이제 뿌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제가 막 가려우니까 뭐 어떡합니까? 막 자꾸 끌을 수도 없는 거고. 그래서 이제 그걸 끌으니까 옆으로 막 확 이렇게 퍼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뿌렸습니다. 이제 좀 뿌리고 뭐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한데다가 막 뿌리고 뭐 이 둘둘둘둘 해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몸이 뭐 갑자기 이상하게 돼버렸죠. 근데 계속 뿌리고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이제 되니까 가려운 게 이제 좀 덜해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게 아는데 막 또 덩드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또 그쪽에도 또 좀 뿌리고
또 다리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또 그쪽으로 또 뿌리고 뭐 온몸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걸 계속 이제 뿌리니까 이제 가려운 거는 이제 좀 덜해졌죠. 또 그걸 또 아로니아 식초를 먹으라 그럽니다. 그래서 그냥 밤에 뭐 식초 먹으면 이제 아무래도 뭐 속이 쓰리죠. 그래서 이제 물을 한 그릇 해가지고 식초를 연하게 이제 탔습니다. 아주 연하게 이제 이게 세게 타면 아무래도 이제 속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연하게 타가지고 그걸 한 잔, 두 잔, 세 잔, 네 잔 이제 계속 뭐 한꺼번에 뭐 이따만 걸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 30분 간격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마셨습니다.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한 네 다섯 잔 정도를 이제 마셨죠. 그래 마시고 나니까 이제 뭐 속은 좀 깝깝하고 그래도 이제 가려운 거 하고 이게 좀 진정이 많이 되었습니다. 돼가지고 이제 살짝 이제 새벽에 한 4시 넘어서 이제 잠이 들었죠. 잠이 들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배 아프고 배가 콕콕 찌르는 거 약간은 있고 여기에 뭐 두들두들한 거 이런 거는 지금 싹 없어졌습니다. 요 부분은 이제 싹 없어지고 등에 뭐 요 등 부분하고 요 옆에 요 부분만 약간 이제 그런 게 조금 남아 있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. 제가 뭐 그 식당 가가지고 이제 뭐 아줌마 어떻게 돼지고기를 이렇게 안 익히고 주십니까? 이래 가지고 제가 밤에 이렇게 고생했습니다.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. 뭐 이제 그분이 뭐 제한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? 이제 오만뜸한 사람한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기는 자기 업대로 이제 그걸 받게 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두루치기 먹을 때는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걸 꼭 살피고 혹시 안 익었다 그러면 주방 아줌마가 아무리 인상이 더럽더라도 다시 익혀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해야겠다는 제가 생각을 이번에 뼈저리게 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막 그 밥값 내고 나와버리면 나와버리고 다른 식당 가면 됩니다. 그 밥값 해봤자 얼마 하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거 아깝다고 이제 맨모탈이 문 게 아유 이렇게 고생을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. 저도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뭐 이렇게 두드리기 나고 하는 체질이 아닙니다. 막 워낙에 평소에 불량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는 아주 되게 혼이 났습니다. 밤새도록 막 저는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이게 이제 더 심해지면 호흡곤란까지 일어나게 되죠. 그럼 병원에 가 응급실 가가 막 또 링겔을 꽂고 뭐 난리가 나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그 아로니아 발효 식초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걸 뿌리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좋아진 그 경험 사례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뭐 어디 뭐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된장마르면 낫는다. 이게 우리나라 민간요법이잖아요. 그런 게 이제 민간요법은 뭔가 이 그 논리가 없습니다. 뭐 이렇게 하면 낫는다. 또 실제로 그게 나서요. 낫고 이제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제대로 이렇게 증명을 못 하죠. 이제 증명을 못 하면 막 미신이다 뭐 어쩌다 하면서 이제 현대 의학은 아주 뭐 이제 좀 극악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고된 게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?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거기에 오만때만 균이 다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설 연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며칠 동안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놨겠죠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냉장고에 들어가더라도 미생물들이 서식을 합니다. 이제 단 느리게 서식할 뿐이지 뭐 미생물이 서식 안 하고 그러지는 않죠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식중독균이라든지 뭐 이런 균들이 이제 약간 이제 서식을 했겠죠.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분들이 이제 두루치기 만드는 과정에서 100도 이상에서 사실은 4분 이상 열을 가야 됩니다. 그래야 멸균이 되거든요. 근데 딱 보니까 음식 식히고 뭐 2분도 안 돼가지고 음식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 4분은 커녕 1분도 열을 가하지 않았죠. 대충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온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식중독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조금 남아 있었겠죠. 그거를 제가 만약에 그걸 두루치기를 다 먹었다 그러면 아마 병원에 실려갔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맨모텔에만 먹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들이 그렇게 많이 안 했고, 근데 그게 이제 먹고
이제 바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새벽에 그런 거는 밤새도록 저녁 내내 얘들이 내 뱃속에서 정식을 한 겁니다. 정식을 해가지고 이제 밤 새벽에 1시를 되니까 이제 정식이 이제 최고로 많이 됐겠죠.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확 퍼지다 보니까 몸에 두드려 일어나고 뭐 이러는데 만약 몸 약한 사람이라든지 뭐 그간 사람들은 그때 호흡 곤란이 일어납니다. 왜냐하면 이 우리가 이 코로만 숨 쉬는 게 아니고 피부로도 숨을 쉬거든요. 근데 이제 온몸에 두드려 일어나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됩니다. 이 피부가 그 저기 이렇게 그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호흡 곤란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되죠. 근데 저는 다행히 조금밖에 안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밤새도록 정식된 건데 그러면 아로니아 식초가 이제 왜 이제 좋았느냐, 그걸 마신 게 왜 좋았냐 그러면 이제 아로니아가 이제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. 향균력이 있습니다. 균들을 죽여버립니다. 이제 그러니까 식중독균이 이제 내 뱃속에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걸 이제 아로니아 식초를 물에 타가지고 먹으니까 그게 가면서 이제 그 균들을 자꾸 이렇게 죽여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 퍼지던 게 이제 이렇게 쓰그러드는 거죠. 그러니까 불이 막 산불이 확 확산하는 게 확산하는 걸 이제 물을 자꾸 뿌리면 이제 산불이 확산을 안 하고 점점 줄어드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아침에 제가 계속 이제 마실 겁니다. 이제 뭐 꼭 아로니아 식초 아니래도 이제 뭐 다른 이런 이제 식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작균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일식집 같은 데 가면 식초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손에 약간의 그 균들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초밥 만들 때 이제 식초를 많이 쓰는 게 이 식초 초가 가게 되면 이제 어지간한 균들은 다 멸균이 돼버리죠. 이제 그런 원리에서 이 식초를 계속 먹으니까 장에 있는 식중독균들이 이제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그리고 몸에 두드리게 나는 거는 이제 그 식중독균들이 막 확산을 하면 우리 인체에서 이제 그 저항을 하는 거죠. 이제 걔들하고 막 싸웁니다. 싸우다 보면 이제 열도 날 거고,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, 만약에 뭐 토를 한다든지, 토해가지고 이제 위로 뺀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해가지고 밑으로 뺀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급하면 피부로 바로 나와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죠. 또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미 초저녁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뭐 요 밑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. 내려가니까 그게 뭐 어떻게 뭐 소장을 타고 위장을 타고 뭐 이래가지고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죠. 그래서 위로 올라오기도 어렵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피부를 치고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. 그게 이제 벌극해가지고 두드리기처럼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식중독균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몸에서 이제 확산되는 걸 인체는 막으려고 그러고 그 막는 과정에서 이제 두드리기가 일어나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뭐 제가 의사나 뭐 약사는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이죠. 또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서 그 밤에 이제 제가 뭐 병원을 뭐 응급실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 기끄다면 이제 냉기로 맞고 해가지고 뭐 해독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뭡니까? 결국 균 죽이는 항생제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항생제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되죠? 내 안에 좋은 균들, 나쁜 균들도 물론 죽지만 좋은 균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이제 냉기를 맞고 주사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리고 약국에서 약 먹는 거 이런 것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. 그래서 우선은 그게 좋을지 몰라도 막 두드리나고 그러면 이제 약국에 가 항히스타민이라고 이제 오로찐 같은 거 한두 알만 먹으면 깔아앉습니다. 깔아앉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몸에 잠복해 있는 거죠. 그 식중독균이 잠복해 있다가 언젠가 때 되면 또 나타납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식초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그 균들을 죽이고 몸 바깥으로 그러니까 빼내는 그게 이제 똥이죠. 이제 대변 활동을 통해서 이제 빼내는 그게 저는 더 안전하고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그런 의사나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말이 이제 약간 좀 뭐 이렇게 그거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유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착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
그래서 이제 평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평소에 이제 이런 아로니아 식초나 이런 식초들을 집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돼요.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또 급한 일을 꼭 새벽에 일어납니다. 뭐 밤에 일어나고 그러면 뭐 낮에 일어나면 약국을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 처치가 되는데 밤중에 새벽에 일어나면 사실은 참 괴롭죠. 뭐 온 식구들도 다 깨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럼 밤새도록 참다 보면 아침 되면 난리가 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드시면 저처럼 이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이번에 이제 아주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. 굳이 뭐 아로니아가 최고다 뭐 이런 건 아니죠. 이제 아로니아가 좀 효과가 좀 빠릅니다. 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해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그런 발효식초다. 아로니아 발효식초다. 아로니아 발효식초가 굉장히 매력적이다. 이런 걸 이번에 또 한번 느꼈습니다. 자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영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